공군이 공군 검찰단 창설 1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건 처리를 돕는 과학수사센터 개소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막이 거치며 AI 과학수사센터 현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검찰 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해 1월 설립된 공군 검찰단이 수사 업무의 효율성 증가를 위한 인공지능 과학수사센터 창설을 기념하기 위해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첨단 장비를 갖춘 검찰단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시설이 갖춰졌다라는 것은 좀 더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는데 더 과학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기준점이 잘 마련된 것 같아서 공군 모든 장병들한테 더 신뢰받을 수 있는 또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검찰단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축적된 사건 데이터를 토대로 인공지능이 군검사의 처분 내용을 확인하는 인공지능 과학수사 시스템을 국내 수사기관 최초로 도입 예정인 공군검찰단. 다음 달부터 공군정보체계관리단과 힘을 합쳐 인공지능 과학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엔 시범 운영이 진행됩니다. 민간 대검찰청 표준 규격에 맞는 시설과 장비의 도입을 통해 공군 포렌식 수사 업무의 적법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었다는 것이고 국내 최초로 검찰 업무에 AI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아울러 검찰단은 수사 중 피해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두 차례 이상 전화나 문자를 통해 군검사와 수사관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스템도 최초 도입해 수사 업무 신뢰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공군검찰단은 전 국민과 장병에게 신뢰받는 군 수사기관으로서 빠르고 정확한 사건 처리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정비영입니다.